네, 스쿼드 시스템 어떠셨습니까?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스쿼드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익숙해지실 수 있게끔 초창기에는 몇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걸 실험을 하면서 한 두 달 넘게 저희끼리 네, 자체적으로 해봤어요. 하면서 저희가 그 0점을 좀 잡는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점수가 인플레가 딱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기타들끼리의 변별력이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수가 나와도 약간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애초에 이게 되게 주관적인 그거잖아요. 점수를 그렇죠. 매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뭘 하고 그걸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러이러한 느낌에 가깝다라는 정보를 되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줄 때 제일 좋은 게 사실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에 장점을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따져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이제 지난 다음에 가격 상관없이 그래서 무조건 사운드가 좋은 순으로만 꼽으면은 사운드 1등은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내가 악기를 사는데 돈은 더 투자할 수 있지만 사운드가 중요해.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 나는 일단 가성비가 최고다. 네. 그 영역을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타들이 손해를 제일 많이 봤냐 하면 비싸고 좋은 기타들이 손해를 제일 많이 봤어요. 그렇죠. 가성비 점수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못 받게 되니까 근데 이제는 비싸고 좋은 기타들이 사운드 점수는 일단 먹고 가성비 점수는 뭐 완전 뭐 밑바닥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기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운드니까 사운드에 저희가 두 배의 가중치를 둔 거고요. 그리고 가성비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종합된 가심비의 그런 영역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우리가 똑같은 와 진짜 좋은 사운드다를 하고 샀더라도 실제로 활용을 할 때 범용성이 조금 더 좋았을 때 가성비가 조금 더 좋다고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예. 뭔가 약간 디자인이나 유저빌리티가 약간 이 가성비에도 조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가성비라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 되게 가심비가 조금 추가된 좀 주관적인 약간 이 베리에이션이 있는 예.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되게,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영역이에요. 네. 이 점수 주는 입장에서 예. 가성비 영역의 이제 C의 영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전에 뭐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그 딱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무슨 뭐 부각슨 막 이런 뭐 빌라의 기타들이 있는데 그런 기타들이 저희가 와 입문용으로 최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타들이 가성비가 만점인 겁니다. 그렇죠. 20점인 거예요. 이 일렉 기타의 영역에서는 생각을 해보면은 가성비 만점을 받을 만한 기타들은 예전에 그 뭐 스콰이어의 막 그런 어피니티 시리즈 네. 중에 진짜 싸고 좋게 나오는 애들 네, 있잖아요. 그치. 가끔 좋죠. 막 9.5, 10점 나왔던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가성비가 만점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가성비 만점인 기타들 중에 사운드 만점인 기타는 이제 없을 거라는 얘기죠. 거의 없죠. 이제. 네. 그럴 수가 없죠. 없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영역이야. 가성비에 치중을 했다라는 거는 가격 대비 이게 좋다라는 거지. 그냥 마트인 거죠. 마트. 네, 그리고 이제는 그 500만원 제한도 그래서 없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죠. 어, 애초에 그러니까 500만원 제한을 우리가 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탑기어에 올라갈 때 이게 이 가격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건 의미가, 아무리 뭐 가성비를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줄 수도 없고 오, 사운드만 줄 수도 없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항목에 나름대로의 그 핸디캡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500만원 제한이 없고 없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요거의 합산 점수만 가지고 딱 마지막에 연장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기타가 연장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죠. 이제 근데 1,000만원짜리 기타는 가성비가 완전 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1등이 될지 사실 저희도 되게 궁금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게 있으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이 체계를 바꿨다고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아, 그 정도 점수면은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인지를 하셔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런 합의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두 번째 시간 네? 와일드우드 WD DTM LD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드롭탑 메이플 레몬 색상인데요. 레몬 색상. 뒤에 D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 59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1cm, 무게는 3.44kg, 두께는 45mm,
12프레트 뜰레는 73mm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오, 베이스 오드 바디에 하드 메이플 C타입 넥이 올라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윌킨슨의 이지 록 장착이 되어 있고요. TPS 너트에 네. 42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에는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네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빈티지 PE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1단에서부터 브릿지 험버커, 2단 놓으면은 아우터사이드, 네, 3단은 쌍험, 4단은 네컴의 아우터사이드, 5단은 네컴이 됩니다.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고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건 매콤하네요. 아우터 어, 쫙 빠지네. 쌍엄 오호 진해. 픽업 아우터겠죠. 네. 마샬로 복습 차. 사운드가 역시 지난 시간에 네. 비해서 굉장히 진해졌습니다. 네. 엄청 진해요.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볼까요? 클린톤은 어 좀 진한 가인데 개인으로 오니까 확 신나네요. 아주 네. 좋네요. 마샬 개인이고요. 예. 네. 네. 쉑터 유저로서 또 한 줄 평을 남겨주십시오. 좀 뭐랄까 치기도 참 편하고 확실히 개인 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활용도가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락킹한 느낌. 네, 좀 약간 두텁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너무 말끔하게 빠져갖고 조금 재미없었어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그 2, 3, 4, 5단이 완전히 그 스트랫에서 네. 나는 그 빈티지한 개인 사운드가 났는데 이건 이쪽이든 이쪽이든 약간 좀 그 락에 좀 어울려 하드락에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가 많이 납니다. 대신에 클린톤이 좀 진해요.
굿. 좋네요. 자, 반주부터 이걸... 들어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 개인 톤은 네. 네, 쭉쭉 나오는 게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락에 더 잘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와일드우드 WD DTMLD 모델 같이 살펴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볼드우드 드리겠습니다. 볼드우드 네, 알겠습니다. 진한 나무. 네, 볼드우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쉑팬 마하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느낌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그 쉑토와 팬더의 그 느낌이 좀 사라지고 예, 예. 약간 좀 야마하의 진한 느낌과 예. 그 퍼시피카 계열의 진한 느낌과 그리고 와일드우드 그냥 자체적인 그런 사운드들이 잘 조합이 된 것 같아서 와마하 쉑팬 마하에서 와마하로 네. 와마하 영어로 쓰면 웃기겠네요. 네, 와마 WA 마하. 네, 와마하. 와마하. 자,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스쿼드 시스템. 스쿼드 선생님의 스쿼드 사운드 23. 따당. 네, 가성비 14. 기동. 편의성 14. 네. 디자인 14. 해서 네. 총 65점.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만 1점이 내려갔고 다 동일한 점수네요. 저는 스쿼드 사운드 20. 가성비 15. 15. 편의성 15. 디자인은 제가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16이 나왔습니다. 오호. 그래서 66으로 지난 시간 선생님이 66, 제가 64였는데 이번 시간에 65, 66. 으로 제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합계 점수는 65.5로 지난 시간에 비해서 0.5점이 높습니다. 높아. 이렇게밖에 안 높아지나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야, 이거 고득점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득점 받으려면 일단 사운드가 확 치고 올라가야 돼요. 네. 이게 만약에 이 칠판 점수였으면 저 한 8.5 줬을 것 같아요. 저도 칠판 점수였으면 8.5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변별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거죠. 8.0 주기에는 그래도 꽤 메리트가 있거든요. 예, 예. 값도 싸고. 그러니까 값도 싸고 이런 게 이걸 막 적용이 되는 거야. 예. 그런 거죠. 예. 자, 오늘 이렇게 2시간에 걸쳐가지고 먼저 저희가 스쿼드? 맛배기로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도 조금 더 좀 예측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WD DTC 샵2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일드도 2시간 더 남았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